자, 3부 게르니카. 네. 게르니카 하면 또 진짜 유명한 작품이죠, 피카소한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아, 작품 이름이에요? 응. 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게르니카는 진짜 유명해요. 근데 나 왜 모르지? 오늘부터 알면 되죠. 그쵸. 게르니카는 전쟁과 관련된 그림인데. 2차 세계대전? 1차요? 2차랑 좀 관련있죠. 2차 발발하기 전에. 이 작품 이름이 게르니카예요. 아~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인데, 이거를 뭐 짧게 좀 얘기, 배경을 얘기를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랑코 장군이 있어요. 군인인데, 원래 스페인의 공화 정권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프랑코가. 그래서, 이 처음에는 현재 이 정권에 좀 밀렸대요. 근데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치의 힘을 빌린대요. 에? 나치. 그래서 거기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쿠데타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게르니카라는 지역은 나치의 무기 실험할 곳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스페인 게르니카라는 지역에 폭격을 해요. 그래서 그때 뭐 1600명의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그 아, 폭격을 누가 한 거예요? 나치에서. 나치에서? 응, 프랑코가 좀 제안을 한 거죠. 사람이 있는데도? 응.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들이죠. 와 씨. 그래서 피카소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만든 거죠. 이 그 참혹한 그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 전까지는 피카소가 그렇게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대요. 와 근데 진짜 충격적이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1600명. 이 캄발러라고 피카소랑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화상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증언하기로는 이제 피카소가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뭐 이 그림을 기점으로는 아니고 이때쯤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그런 성향을 좀 가졌다고 하거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일단 피카소에게 황소란 황소가 나오거든요. 게르니카 네. 그림 보면은 맞아요.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전에 피카소가 했던 그 예술 활동들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37년 작품이니까 이 35년도에 어떤 작품들을 그렸냐 보면은 이 황소가 왼쪽에 있는 건 미노사우루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래요. 이 괴물이 머리는 소고 아래는 맞아요. 사람이고 반인반수의 괴물인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흉폭한 사람이었대요. 네. 흉폭한 괴물. 보면은 이 황소가 이렇게 괴물 같은 애가 오는데 말이 도망가고 있고 그쵸? 네. 소녀는 뭐 꽃다발과 촛불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투우사의 죽음 보면은 황소에 치여가지고 투우사가 죽는 모습이죠. 그렇죠. 보면은 약간 반 동강나 있는 느낌으로 그렇죠. 머리는 요렇게 있는데 몸이 요렇게 있는 거 보면은 그러네.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은 모습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창자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이 말도 찔렸나 봐요. 그죠? 말 창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말 창자구나. 네. 그렇죠? 말 창자 같죠? 그리고 이 망토랑 피랑 같이 유혈이 낭자한 그림이죠. 피카소가 투우를 되게 좋아했대요. 이 투우를 주제로 한 작품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황소가 굉장히 좀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 게르니카 프리퀄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코 장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프랑코 장군에 대해서 그렸던 뭐 만화 같은 거죠. 프랑코가 누구냐면은 여기서 아 근데 다시 그 황소에서 황소가 뜻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황소? 이 폭력적인 거. 폭력적인 거? 나쁜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게르니카 보니까 게르니카 한번 그림 봐야 돼요? 여기 황소가 있는 거구나. 네 여기 황소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막 그런 막 거대한 권력을 상징하지 않나 힘센 근데 그 권력이 이제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니까 아래 사람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 그럼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제가 다 허락받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좀 보여가지고 피카소가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좀 유추를 해봄으로써 그림의 의미를 찾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에서 이걸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요 프랑코의 꿈과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좀 괴물 같은 애 있죠. 요 얘는 좀 돼지코에다가 좀 그렇다. 여기 성기에다가 깃발을 이렇게 꽂아놓고 아, 저 성기예요? 네, 성기네 보니까 좀 아무튼 되게 흉측하고 좀 찐따 같고 이상하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게 프랑코예요. 프랑코.
깃발을 들고 있네. 깃발을 들고 이렇게 뭐 말 타고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 돈키호테 느낌인가? 그러게. 근데 여기선 황소에 뭔가 치 있네. 좀 그림이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돼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돼지를 타고 화살 같은 걸로 이 말을 이렇게 찌르네요, 그죠? 그리고 이 말 잡아서 뭔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모습이고 이 그거네 프랑코라는 애가 있는데 뭐 어찌저찌 저찌저찌 해가지고 말을 잡아서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스토리네 이게 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말이 있고 여기 이제 이 프랑코 또 나오죠?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보면은 이 사람도 화살에 찔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애를 안고 피 흘리면서 가는 여자를 그린 거죠. 이런 거를 그렸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도라마르라는 또 사진작가를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사진작가고 되게 다방면으로 똑똑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발터는 이제 생기발랄하고 이런 또 그런 매력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랑 또 대화도 엄청 잘 통하고 이래가지고 또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좀 울부였다네요. 그래서 우는 여자들이 나오면은 거의 도라마를 확률이 높대요. 돌아버리겠네. 도라마를 왜 제가 가져왔냐면은 이 사람이 피카소가 작업하는 거를 사진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우리 보라고. 우리 보라고? 그래서 게르니카 이 작품을 다시 좀 자세히 이렇게 보고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대생들, 스케치, 예비 스케치들을 좀 볼 건데 네. 여기 보면은 좀 자세히 일단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서? 황소, 그리고 이렇게 아기를 안고 괴로워하는 여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전등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만화에서 봤었던 그런 말 말이 있고 말에 이렇게 창 꽂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건물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촛불 이렇게 들고서 있는 거죠. 그렇고 여기는 불타오르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건물에서 뭐 비명지르고 여자가 이렇게 비명 지르고 있고 요거 이 여자는 상처를 이렇게 입고서 막 걸어가고 있는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이 군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군인 칼이 부러져 있네. 칼이 부러져 있고 여기 꽃이 있고 이때 되게 복잡해 이거 그림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누워 있고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한번 봅시다요. 이게 처음에 그린 스케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봤었던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촛불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 황소 같고 뭐 요런 색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더 뭔가 구체화된 느낌이 있죠. 되게 스케치로 근데 뭔가 애기 그림처럼 여긴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되겠네요. 황소 있고 근데 귀엽게 생겼어. 아래 군인인가 보다. 창을 들고 있는데 누워있네요. 촛불 여자 있고 여기는 또 황소 있고 말 있고 뭐 이렇게 또 누워있는 군인 같은 사람 있고 그죠? 이제 여기 애기 안고 가는 여자 있고 황소는 항상 나와. 황소랑 말은 황소 항상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비슷한 느낌이 나죠? 이런 식의 스케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게르니카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 황소는 그런 프랑코 군인들 뭐 이런 거를 그런 나쁜 놈들 를 상징한다고 좀 보는 것 같고 이 말은 민중들 그리고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려놓은 거죠.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있어요. 가보셨어요? 가봤죠.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6, 7년 전에. 근데 이거는 다 이렇게 흰색 회색으로만 그린 거예요? 맞아요. 이건 흑백 그림이에요. 흑백 그림 뭐 이런 식으로 게르니카를 그렸다 라는 거고 그래서 게르니카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반전에 굉장히 그 아이콘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도 이 그림이 그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전 시위할 때 이 그림을 패러디해 가지고 또 많이 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르니카는 반전의 상징이다. 반전의 억압받는 민중들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볼 거는 피카소가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이제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게르니카 언저리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작품들을 좀 더 볼 건데 이제 납골당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선이 좀 더 부드러워졌다. 피카소가 이제 국제적으로 명성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피카소가 공산당원에 가입을 해요. 1944년. 아 진짜요? 공산당원에 프랑스.
이 작품은 뭐냐면은 나치 수용소의 참혹함을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카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까 말했던 도라마르라는 여자친구 있잖아요. 네, 이 친구 얘기를 빌리면은 그 나치 수용소의 그런 끔찍함을 세상에 나온 것보다 이 그림을 먼저 그렸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스페인 내전의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참고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피카소가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 좀 욕심이 많으니까 나치 수용소 뭐 그런 거를 좀 갖다 붙인 게 아닐까. 그런 거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마케팅을 잘해 보니까. 마케팅 천재.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이 시체들이 쌓여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볼 거는 한국에서의 대량 학살. 그래서 오른쪽에는 로봇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있고 왼쪽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겠죠. 뭐 이렇게 민중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공상당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개입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적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겠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네. 미군적인 느낌이 있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로봇카 그냥 같... 이제 뭐 첨단 무기를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런가 보다. 그렇죠? 오, 예. 그럴 수 있겠네. 이 그림의 영향을 좀 되게 저... 그래도 흥미롭다. 저 뒤에 있는 배경은 뭘까요? 잘 모르겠네. 근데 발이 되게 크다. 어, 발이 크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다비드랑 고야의 애국적인 회화들을 모티브로 얻어서 그렸는데 그러네. 구도가 똑같네. 그치? 네. 와우. 그래서 와, 구도가 똑같아. 어, 왼쪽에 있는 프란시스 고야의 1808년 네. 5월 3일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벌어졌던 일을 그린 건데 프랑스가 스페인을 점령했을 때 스페인 반란군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제 양민을 학살했던 아, 맞아요. 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공화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면서 이 맹세를 하는 장면이래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되게 굉장히 애국적인 장면인 거죠. 이런 그림들을 참고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전쟁이라는 작품이래요. 이런 또 그림을 그렸고 요거는 평화. 다들 이렇게 빨가벗고 좀 뭔가 평화롭게 있네. 이런 그림들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또 빠진 게 있죠? 여자가 빠졌죠. 와 근데 진짜 거의 장표 한 3장에 3장 나오면 그 다음 장은 이제 여자 나오는 거 같아요. 매 목차마다 여자가 하나씩 들어갔어요. 이때 당시에 또 프랑스와즈 진로를 만나는데 네. 이 사람은 유튜브 보니까 이 한 7명의 이제 공식적인 애인이 있는데 이 여자 빼고는 다 약간 좀 인생 파탄 났대요. 헤어지고서. 헤어지고서. 어. 근데 이 사람은. 피카소를 잊지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네. 이유로. 근데 이 사람은 잘 됐어, 잘 됐어. 프랑스와즈 진로가 21살 때, 네. 피카소가 몇 살이었냐? 43년이니까. 43 더하기 19 하면은 62. 그쵸. 그때 만난 거 40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놀랍진 않아요. 이 진로라는 여자는 파리에 있는 케임브리지 영국연구소에서 네. 영문학을 전공하고 소르본 대학에서 문학학사와 철학과 영문학 학위를 받은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 변호사가 원래 되려고 했는데 네. 어릴 때 꿈이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되려고 하는 찰나에 레스토랑에서 피카소를 만난 거죠. 피카소가 또 뭐 이쁘고 뭐 이러니까 좀 이렇게 했겠죠. 뭐. 둘이 또 아이를 둘 낳아요. 뭐 그렇고 이때 당시 아직 도라마르랑 이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진로를 보고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은 가운데 있는 꽃 여인. 이거는 마티스가 이 여자애를 녹색 머리로 그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대요. 그걸 듣고서 피카소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꽃 여인이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생의 기쁨은 그 진로랑 같이 남프랑스의 어느 성에 같이 있거든요. 성? 네. 성에 같이 있는데 거기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기분 좋았나 봐요. 생의 기쁨. 생의 기쁨이 사실 마티스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렇고 이제는 말년의 작품들을 볼 건데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자클린 로크라는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해요. 두 번째 결혼을 하죠. 더 이상의 여자는 없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에요. 엄청 할아버지죠. 사진 보면은 이 여자를 보고 그린 그림이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있고 61년에 결혼해요 둘이. 그때까지 아마 그 오래 만났네요. 어,
되게 의외다. 어, 근데 이게 그 첫 번째 부인이 이혼을 안 해줬나 그럴 거야. 아. 올가가. 위자료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때는 옛날에 거장대야 작품을 많이 모사를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구스타프 쿠르베의 생강의 처녀들,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 피카소의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어, 좀 못 알아보겠어, 근데. 빨간색, 파란색이 와, 사람이. 저 원피스가 아니라 저 뭐라 그러지? 저 옷 그린 거 되게 참신하네요. 뭐요, 뭐요? 이거 그린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 네. 파란색 옷, 빨간색 옷,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진짜 하나의 그건데, 이거를 다 세모나 이런 도형으로 나눠서 그린 게. 근데 그거를 이제 명암을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나 뭐 다른 도형을 넣어가지고 흰색 칠을 해서 넣은 게 되게 재밌네요. 그러네. 저 이거 자세히 안 봤는데, 그러네. 여기 보면 꽃다발도 뭔가 약간 손가락 좀 바나나 같이 생겼는데. 너무 길다. 손가락이네, 이거는. 어느 거요? 요거, 요거 방금 바나나 같은 거. 왜냐면은 아, 이제 어, 얼굴 이렇게 짚고. 그러네요, 그러네. 요거 손가락이고, 얼굴이고. 좀 징그럽다. 어쨌든 이런 스타일로 그렸고. 근데 약간 좀 입체주의 성향이 드러나네요. 뭐 그쵸. 자기의 그런 이제 집대성해서 그렸나 보죠. 그리고 요거는 아,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이것도 근데 하나하나 이제 비교해서 보면 좀 재밌어.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아 이거 이거 웃기더라. 이 강아지 있잖아요, 개. 네. 이 개가 닥스훈트로 바뀌었어요. 아니. 다리가 짧아지고 몸이 몸통이 길어졌어요? 이 사람은 아, 근데 진짜 되게 크게 그렸다, 이 사람. 어? 그러네. 엄청 크게 그렸네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네? 네. 이 사람이 그거야, 벨라스케스. 네, 알죠. 화가라서 크게 그렸나? 그만큼 이제 그게 있다? 어, 그런가? 존재감이 있다? 그리고 이 그림 재밌는 게 그거잖아. 이 여기 예. 왕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거잖아요. 왕과 그, 부인. 어, 그래서 거울에 왕이요. 비친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거고. 재밌어, 이거. 이게 뭐 약간 영웅 같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렸다. 창문도 많아졌네, 여기 보면은. 창문이 엄청 많아. 그러게요. 밝아졌네. 다른 그림 찾는 거 같네. 이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야? 귀여워. 더 대충 그린 사람은 이 사람이 장난 아니야. 그 이 사람 졸라맨처럼 졸라맨처럼 이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풀바디의 점심 식사. 이거는 뭔가 좀 사람들이 많이 생략됐다. 이 여자가 엄청 커졌네. 그렇죠. 여자가 커지고 그 뒤에 있는 남자는 없고 나머지는 이네다. 이 사람은 거의 뭐 에일리언 같은데요? 어, 목이 꺾여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거장들의 작품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거장의 작품들을 이렇게 모사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말년의 작품들까지 봤습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그 갈망이 진짜 있는 것 같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거를 진짜 다양한 화풍과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에 그 거장들이랑 좀 비교해서 많이 그렸나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지만 모방까지는 아니지만 딱 그 어디서 영감을 얻었으면은 그거를 주저앉고 자기화시키는 데 정말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피카소가 이게 본인이 이제 프랑코랑 좀 대립각을 세웠었잖아요. 이 프랑코라는 그 군인 아저씨가 정권을 잡고 굉장히 또 오래 살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죽기 전까지 스페인에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그 게르니카라는 작품은 유언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민주적인 정권이 들었으면은 백시켜라. 고국에 돌려줘라. 그래가지고 원래 뉴욕인가? 뭐 미국에 있다가 스페인으로 간 거고. 그래서 피카소가 이제 1973년에 죽어서 그 생트 빅투아르 산에 묻혔대요. 그 생트 빅투아르 산이 어디냐면은 세잔이 한창 많이 그렸던 그 산이 있거든요. 아, 알아요. 어, 그 네. 산이에요. 거기에 이제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피카소는 여기까지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피카소는 진짜 저는 그냥 창의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재능이 좀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법을 알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명작 뒷담화 들어보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공부 많이 하셨네. 아 힘들었어. 네. 너무 울지 마시고. 아 시원해서 이제 아, 드디어 끝났구나. 오케이. 피카소의 그 구덩이에서 벗어났다고. 아, 진짜 끝없는 작품과 끝없는 여자와 끝없는 화풍과. 아, 그 구글링 아, 하느냐고 진짜 힘들었어. 구글링하고 아, 책 보고 막 이러냐고. 오늘 집에 와서 두 발 뻗고 주무세요.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